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예. 옥상에 올라왔더니요. 오늘은 해가 들어갔다, 나갔다. 잔뜩 구름이 끼어있고. 예. 참 신비롭습니다. 그죠? 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정말 멋지죠. 바람이 지금 좀 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구름을 다 몰아내 줄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옥상에 올라온 이유는 제가 이제 옥상에 두었던 아이들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요. 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예. 신기합니다. 햇빛에 조금 일장들이 타긴 했는데요. 집에서 그렇게 웃지 않았던 발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 진짜 신기하죠? 왁스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때 올라오고, 옥상에 통못 올라왔거든요. 예. 요, 멧돼지야. 이 아이는 이꼬지들 얻었던 아이들인데, 요거 이제 데리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 니콘 사야나도 제가 적심했던 아이.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예뻐졌어요. 조금, 입장 정리도 좀 하고, 하엽 정리해주고 하면, 집에서 이거 안될것 같아서 제가 옥상에 갖다 놨거든요. 아시죠, 이거? 아휴. 하나하나 다 심었던 아이. 역시 노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 그늘 막 씌워둔 채로 그때 올라오고 처음 올라왔거든요. 이 아이도 적심했더니 이렇게 두 개, 상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는 추워지기 전에 옥상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오르던 내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오늘 싹 철수합니다. 예. 요것도 다 이제 데리고 내려가려고. 예.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거 이제 베란다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또 하단에 또 제가 이제 애꿎이 몇 아이 던져놨는데, 저번에, 정수기 필터 가리로 신 코디분이, 예. 이꽂이 좀 달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뽑아주고, 몇개 없습니다. 뭐, 나 뽑았자, 또, 오, 바람이 이렇게 셉니다. 막 난리 갑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안에 들여다 놓고, 또 하단에 있는 아이, 꼬삽 가지고 가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놔뒀더니, 이거 레드 맥도가리 아닙니까? 그죠? 맥도가리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못 자라죠. 요 아이는 아무래도 내려가서 시래기 위에 이렇게 둬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들은 거의 전부 펄본 아이입니다. 요 이제 추려가지고 예쁜 아이들은 또 화분에 심어줄 만한 아이들은 또 심어주고 예, 또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집에 옥상에 아이들 데려다 놓고 하단에도 나왔는데요. 예, 요렇습니다. 이쪽에 하고 볼빈하죠? 예, 그때 코디분이 이꽂이라도 좀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싹다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화분에 심으실 만한 요거는 라일락 이꽂이거든요. 요 군생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도 보이고, 요거는 용물 같죠? 예, 용물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뽑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키울 만한 아이들 한번 뽑아가서 안에 가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꽂이 밭에서 뽑아온 아이들이거든요. 요대로 흙 털지 않고, 저기, 삽목상자든, 큰, 펄분이 있으면 그냥 합식을 해줄까 합니다. 합식을 해갖고 겨울 동안 지내다가
내년 봄쯤 조금 더 자라면 따로따로 심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아이고, 오늘 캠핑장 나가려고 했는데 또 일이 이렇게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옥상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들은 여기 벽에 고선반 그대로 차차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밭에서 뽑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고, 저기 아이들은 그래도 펄분이라도 심겨져 있으니까, 차차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해주고,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 하나만 제가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주, 색감도 역시 제가 그늘만 계속 덮어주고 있었는데도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 아이는 따로 심어서 저기, 다육이 정리된 후에 하나 따로 한번 키워보고 싶을 정도로 예뻐졌습니다. 그때 탄 입장 이런 거는 자라면서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아유, 다육이 키우면 늘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그저 여해 얼백하고 거기서 사장님이 이 꽃이 좋아한다고 뭐 이것저것 주신 거 한때다가 막다 심어놨더니 없어진 아이들은 여 보십시오. 많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요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갖고 뿌리 상태 보고 괜찮은 놈들은 또 새뿌리 받아서 또 키우면 됩니다. 그죠? 요 아이들은 이제 예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저 아이 정리해주고 요 아이 화분에 심어주고 요 아이 합식해주고 요러면 또 오늘 하루가 갈것 같습니다. 예쁘게 정리하면 또 정리한 모습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또 짠짠한 것들 얻었지만은 요 발리 펄분에 있던 아이 요렇게 롱분이 하나 비어 있어서 저기다가 그대로 떠가지고 옮겨 주었고요. 그다음에 요 입장이 많이 타는 요 아이 입전입니다. 제가 화단에 놔뒀던 예쁘게 자라던 아이는 다른 분들이 뽑아갔고요. 그다음에 이거 레드왁스, 요 아빠의 꽃밭 화분에 심어줬더니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합식해줬고, 나머지 요건 잎꽂이들이죠. 요것도 그냥 요 넓은 화분에 그냥 얹어주었습니다. 얹어주고 배합토로 조금 흙을 채워줬고요. 그다음에 가는마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뿌리를 내리면서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만 요 화분에 요게 랄락 잎꽂이 쌈두거든요. 요거는 제법 자라서 따로 심어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심었더니 예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발디란다. 아까 발디인데. 용월. 용월, 이거 한 번만 아닙니다. 여기저기 있던 아이 뽑아가지고, 요렇게 화분에, 요거 다이소 화분이죠. 요게 비어 있어서, 두개 마침 비어 있어서, 입전이랑, 용월을 요렇게 꽂아줬습니다. 그럼 여기, 테이블 밑이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 밑에 며칠 이제 그늘에서 적응할 기간을 두었다가 이제 제자리 찾아갖고 얹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큰 아이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건 아직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할 시간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여기서 뭐한 3일이나 5일 있다가 선반 비어 있는데도 많고, 또, 요 아이는 테이블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대불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발디는 저기 시래기 위로 며칠 있다가 또 옮겨주면 될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것만 했어요. 아우, 힘들어요. 예, 오늘 저 키핑장에 나갈라 했는데 또이 아이들 손 봐주느라고 못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물이 고픈 듯해서 물만 줬습니다. 아, 그리고 요 입구지 얻어왔던 아이들은 밑에 정리할까 하고 여기 펄분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잘랐어요. 예, 줄기가 마른 꽃도 있고 뭐또 울퉁불퉁하고 이래갖고 잘라갖고 여기 꽂아두었습니다. 예, 그 다음 맥도가리. 아이고, 집에서 이게 사람이 아니죠. 다육이 꼬라지가 안될것 같아서 옥상에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막네 운명이다 이렇게 갖다 놨대. 아이고, 요렇게 잘 자랐습니다. 예쁘게. 예,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펄분에 있는 그대로. 예, 옥상에서 뭐 비가 한참 안 왔잖아요. 예, 이 아이도 따로 옮겨줘도 될 만큼 예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도 다육이지만 제 컨디션에, 예, 맞춰갖고 해야 될것 같아서 요 아이들, 물고픈 아이들 물만 주고, 예, 오늘 또 요렇게 해가지고, 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